아우, 너무 몸이 안 익었나 보다, 나는. 고민 상자. 일단 그럼 분류를 해볼까요? 좋았어. 일단은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해보자. 내 방석. 아, 이거 따뜻한데, 이거. 또 놔두면 또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. 고민 상자에다가. 이거 팔어. 뜯지도 않았어. 팔고. 아,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옵션. 체중계. 너도 고민 상자. 헤헤이. 원터치 탭탭. 보류. 아, 이거 빨래 삶을 때 기가 막힌데, 이거. 일단 이것도 보류. 계란이 왔어요. 잘 됐네, 이것도. 거의 안 까오니까 놔두고. 일단 제가 쓸만한 것들이 있는데, 뭐 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자꾸 주워와요, 제가.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,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도 그러셨대요. 제가 봤던 그 내피는 거좀 주워오지 마라. 내가 아버지도 맨날 내피는 거 주워오고. 아빠가 막 하자, 아빠가 막. 남의 버린 걸 갖다 보면 언제 그러 자꾸. 내가 지금 당장 쓰진 않지만은, 내일 쓸 수도 있고, 뭐 1년 뒤에 쓸 수도 있고, 언제든지 또 꺼내서 쓸수 있잖아요. 그럼 만약에 그게 없으면, 아, 그거 괜히 버렸다, 이런 후회할까봐 가지고 있는 거죠, 자꾸. 어머니도 제가 저한테 좀 버리라고 막 하시고, 지인분께서 내가 뭔가 버렸을 때 오는 행복, 그 집중력들이 관련된 그 책들을 저한테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좀 정리하면서 좀 내가 보내줘야 될 것들을 좀 보내줘야 되겠구나. 예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자,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구나. 아, 파워 메가폰. 나와 함께 할 건지 안할 건지. 너내 거니? 오! 깜짝아. 말하는 줄 알았어. 아, 넌 내가 모르겠다, 일단. 일단 또 고민. 아, 원터치 텐트. 아, 이건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뭐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? 중고로 팔아버리자. 그래, 너 다시 나 나와봐봐. 너 있을래? 중고로 팔릴래? 알았어, 팔리고 싶다고? 오랜만에 중고 거래를 한번 해볼까? 아, 또 옛날에 다 중고 거래 신이었는데. 아.